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은 대박이고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통로가 열렸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수혜가 또 있는 것이고요. 전쟁 걱정이 없다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저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면 뭐 베트남,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 북한으로 가서 저는 대박 뭐 100%, 110% 장담합니다. 통일은 대박이지만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다. 애들 엄청 많이 먹어요. 얘가 성격 굉장히 활달해요. 나는 탈북 청소년이다 라고 애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차단함 딱 터지고 나서 애들 완전히 다 쌩까는 거야. 같이 밥 먹던 애들이 옆으로 가버려. 같이 오다가 말하다가 애 오면 옆으로 가버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받는 심리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뒤에서 자꾸 뒷담 까는 거야. 쟤 북한에서 왔대, 북한에서 왔대. 그러고 나서 한국 애들하고 애하고 한번 붙은 거예요. 여러 명이 얘를 밟아버렸어요. 집단 폭행을 했어요. 사실은 이 분단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질곡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인 생각, 뭔가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빨갱이, 뭐 아니면 수국골통 뭐 이런 식의 그 서로 굉장히 그 긴장 관계들을 사회 내부적으로도 조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통일 후유증을 극심하게 겪었던 독일. 그러나 유로존 위기에서 유럽 각국이 메르켈 총리의 입만 쳐다봤다고 할 정도로 독일은 유럽과 세계 경제의 꽃으로 재부상했다. 통일 25년, 냉전 체제를 극복한 하나 된 독일의 위상이다. 통일을 이룬 콜 수상의 핵심 참모 텔칙 전 서독 외교안보 보좌관을 만났다. Und immer kommt die Frage, wann erfolgt die Wiedervereinigung in Korea? Meine Antwort ist, wir in Deutschland wussten es auch nicht, wann sie kommen wird. Sie kann morgen kommen, sie kann nächstes Jahr kommen, sie kann in 5 Jahren kommen, sie kann in 10 Jahren kommen. Meine Antwort ist, niemand weiß es. Das heißt, Südkorea muss vorbereitet sein. 뉴스 속보입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NHK는 오늘 새벽 김정은 반대 세력에 의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고 김정은이 실각했다고 반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뭐 이렇게 합쳐야지 우리나라하고 통일되면은. 북한 그 주민이나 국민들을 우리가 다 그 보살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무너지면 뭐 좋지 뭘.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곧 통일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혼란이요. 혼란.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체제가 무너지면 그 이렇게 동유럽처럼 폭력이 없는 현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친김파가 싸울 것입니다. 왜?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사회 세력은 바로 북한 간부 그리고 그들과 직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통일 국가에서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특권 개친 소수 특권 개친은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통일부와 청와대에서는 현재 북한 급변 사태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와대 나가 있는 김민식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식 기자. 네, 청와대 김민식 기자 들리시나요?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방송을 통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2012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기 전날까지도 사실상 연내 발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죠. 또 국가 안보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청와대 외교 안보팀의 순회들이 너무 그 군사 전략가들로 짜여져 있어서 또 그것도 친미 일변도의 군사 전략가들로 짜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속수무책인 것 같아서 안타깝지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동독 공산당 대변인의 말실수로 빚어진 급변 사태였다. 장벽이 붕괴되던 해 그 긴박한 상황에 동서독가는 경제, 교통, 법률 공조 등 무려 22개 회담을 동시 진행 중이었다. 동서독이 계속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동서독이 상황 관리를 주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대화도 없고 서로 남북 간간에 이렇게 상황 판단도 할 그런 접촉끈이 없을 때 평양에 만약에 뭐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첫째 우리는 상황도 모르죠. 두 번째 같이 남북 간에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하는 대화도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개입하거나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급변 사태 그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우리가 그걸 딜할 수 있겠냐 북한이란 나라를. 우리한테 그게 옵션이 오겠냐라는 것도 걱정하는 것 중 하나예요. 지금 상태는 좀 중국이 밀고 내려올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같은 민족 이건 별 씨알도 안 먹힌 얘기고 중국이 내려올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는 중국 재산이 있어요. 북한에. 많은 나라가 그 경우에 옆에 있는 나라가 밀고 들어갈 때 재산과 인명보호로 들어가요. 군대 밀고 들어갈 때. 만약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북한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급변 사태 같은데 벌써 국가가 벌써 통치 마비되기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상태 꽤 심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복수하지. 특히 보위원들 여기 국정원들 맨날 자기네는 자기네가 가장 비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 평범한 백성이 불법 요만큼 저지르면 갖다 족치고. 아, 이 사람 배고파 죽는 넘어간 사람 무슨 죄가 있다고 갖다 족치고 정치검증서 보내고 하니까 이놈들, 그 다음에 경찰, 여기 말하면 경찰이죠, 북한은. 보안원들. 이 사람들 아마 타격, 완전히 목표 대상이 될 거예요, 완전히. 막 가서 때리거나 이런 일은 완전히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 생각해요. 벼르고 있을 거야,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부글. 애송이 김정은 졸겨! 남한 내에서 이념, 정파 등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예상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몇 년 전에 나온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북한이 망한 이후에 한반도의 엄청난 폭력 사태를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돼가지고 저는 북한 내부의 저항 세력, 이 남한 내부의 이 보수 강경 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과거 청산 요구 또는 처벌 요구 이런 것들이 맞부딪혔을 때 제가 볼 때는 감당치 못할 폭력 사태 날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당시 서독 콜 수상은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도 독일처럼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을까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통일은 대박이 분명합니다. 막대한 비용, 여러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만 통일 25년이 지난 지금 독일의 위상과 평화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 한국이 대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짚어봤습니다. 독일을 통일로 이끌었던 도시, 옛 동독 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시다. 당시의 역사가 보존된 워리오 시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토비어스 씨를 만났다. 라이프치히시는 동독 어느 지역보다 맹렬하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beispielsweise hier im Januar 1989 bereits eine Demonstration für demokratische Grundrechte, Meinungsfreiheit. 당시 시민들은 동독 공산당의 억압과 무능에 분노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시국집회를 열었고 거리로 나갔다. Damals sind Menschen unter Gefahr für Leib und Leben auf die Straße gegangen, haben Gefängnis, haben wie gesagt Verletzungen, vielleicht auch erschossen werden, riskiert, um eine Diktatur zu beseitigen. Das war auch eine Entwicklung. Und man wusste am Nachmittag nicht, ob man am Abend verhaftet wird oder ob man wieder nach Hause kommt. Aber auf der anderen Seite war das Leben in der DDR so unerträglich geworden, für viele so unerträglich geworden. 1989년 10월 9일 월요일. 8천여 명의 동독 경찰과 군인, 또 비밀 경찰 슈타지 요원들이 라이프치히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저녁 5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니콜라이 교회 월요 예배가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언론, 신앙,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었다. 무장병력은 교회 주변을 에워싼 채 검거 작전을 벌였다. Notfalls auch alle zu erschlagen oder zu erschießen. Jedenfalls so mit ihnen aufzuräumen, dass es keine Fortsetzung dieser Demonstrationen gibt. Das war ihr Ziel. Sie wollten, dass die Leute von der Straße verschwinden, dass diese ihrer Meinung nach konterrevolutionären Demonstrationen und Willensbekundungen aufhören. 그런데 사흘 전인 1989년 10월 6일 동독 공산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 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Я думаю, опасности только подстерегают тех, кто не реагирует на жизнь. Ich glaube, Gefahren warten nur auf jene, die nicht auf das Leben reagieren. А тот, кто воспринимает импульсы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и трансформирует их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олитику. 그렇게 인생은 너무 늦게 오는 자를 벌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동독 주민들을 지지했다. 니콜라이 교회 월요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의 손엔 촛불이 들려 있었다. 경찰과 군은 시내 모든 병원과 소방서에 비상근무 지시를 내렸을 만큼 강경 진압을 계획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패한 독재 공산당 정권을 향해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외치며 도심 광장까지 행진에 나섰다. Wir sind das Volk war eine der zentralen Losungen, die die Demonstranten den Polizisten entgegengerufen haben. Dann haben sie gesagt, wir sind das Volk, wir sind keine Raudis. Und damit auch deutlich gemacht, dass die Volkspolizei eigentlich das Volk schützen müsste und nicht die SED-Diktatur. 경찰은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시민들을 강력 진압할 구실을 찾지 못했다. 광장에 이르렀을 땐 시위 참가자가 7만 명에 달했다. Und dann kamen aber nicht nur 30.000, sondern geschätzt 70.000, also mehr als doppelt so viel. Und da war ihnen klar, die können wir nicht alle zusammenschlagen, die können wir nicht alle erschießen. Das hat mit dem 9. Oktober 1989 aufgehört, der Tag der Entscheidung. 당시 동독의 국방장관이었던 에펠만. 그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를 밝혔다. Zunächst hat ja die DDR, als sie dringend Geld brauchte, versucht, dieses Geld von Gorbatschow zu bekommen. Und Gorbatschow hat ihnen sagen müssen, kann ich nicht, habe ich selber nicht, habe große Schwierigkeiten. Der Einzige, der euch noch helfen kann, ist der 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국가보위부, 슈타지, 즉 비밀경찰의 수가 인구 180명당 1명일 정도로 촘촘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던 동독. 그 동토의 땅에서 반체제, 민주화 세력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을까?
특히 이제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에는 다방면에 걸쳐서 인적 교류와 왕래가 있었는데 중요한 계기는 동독이 80년 초반에 재정 위기에 처해서 소독에게 차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소독은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해 주는데 그때 콜 수상이 이 재정 지원을 계기로 해서 동독 사람들이 소독으로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네커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여행 조건을 많이 완화해라. 그 결과 1987년 약 500만 명, 1988년에는 675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방문했다. 또 서독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서독의 어떤 그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환경도 솔직히 보면 서독 그 동독 정부로서는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없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게끔 연계고리를 다 만들었거든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자유. 민주화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동독인들에게 주어진 한밤의 선물이었다. 분단 40년 만이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소모적인 체제 경쟁과 군비 경쟁. 70만 이산가족. 이데올로기 대립. 분단 61년 한반도의 오늘이다. 아이들의 아버지 인민의 어. 김정일 사후 3년.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체제 북한은 아직도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뭔 일이 있으면 온 지구를 들었다 놓으시는 우리의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동서독도 평화로운 수준이 됐던 것은 서독에 높은 정치적 문화가 있었지만 동독 일단 민주화를 겪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폭삭 무너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무너져야 서독이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지금 이 수령 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수령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중들,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요구가 일정 정도 반영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만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그 안에서 또 2002년 여름 두 아들을 데리고 탈북한 김 씨 부부. 아, 중국도 똑같은 사회주의인데 저게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표방을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잘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못 살게 되지 하는 데는 사실은 의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려가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공무원, 회계사로 북한 엘리트였던 김 씨 부부. 그들은 지금 북한 내 민주화 세력 성장에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다. 북한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 그건 독재인 줄 모르고 살아요. 저도 여기 와서도 북한에서 독재 속에 살았지만 여기 오니까 독재 하더라고요. 아, 그게 바로 독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독 주민들 뭐 소독 그건 자유 유럽 사람들의 그 환경이에요. 우리 북한 주민들 북한의 외국인들 평양 주민들 밖에 지방 주민들 외국인들 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적대의식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인데 그게 자꾸 이렇게 쉽게 오히려 김정은이 싫으면 야 우리끼리 잘 살 나라 세우자 이렇게 되지 남한하고 이렇게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 탈북한 김광진 씨. 최근 숙청된 장성택 아래에서 김정일 통치 자금을 관리했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체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아주 고위 관료로 김일성, 김정일 옆에서 업무를 보좌하던 사람들도 일단 옷을 벗으면, 그러니까 자리를 내놓으면은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원하진 않았다. 그렇게 고인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엘리트 계층이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잣대, 준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들이 다 체제를 반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그럴 사람들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걔가 안녕하며 웃으면서 서 있는 거 있지. 그런데 최근 북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남한의 한류, 최신 영화, 드라마를 별 제약 없이 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오신 탈북자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뭐 특히 그 여성들, 30대 여성들
말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과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너무나도 그 즉시 보다 보니까 남한사회 하면은 다 저인성이나 배영준 같은 사람만 남한 남자들인 걸로 생각을 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들이 그게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크릿 가든 드라마 히트했을 때 그럼 반년도 안 됐을 거예요, 끝난 지. 평양에 있는 자기 애가 현빈이 입었던 트레이닝복 구해달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제 리얼타임이 되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중심은 젊은 세대라고 보고 있죠. 그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게 될까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의 배급 체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90년대 소련 붕괴, 동구권의 몰락, 이때는 대형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계획 경제는 붕괴했다. 식량난으로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과거와 달리 그들은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한다. 아니 그냥 지금은 다 시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사는 거죠.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뭘 팔고 그걸 가지고 물건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먹이 살리는 건 이미 끝났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옛날에는 세 개를 주면 세 개만 먹고 난 네 개를 먹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으니까 난 네 개 먹고 싶으면 네 개를 먹는 거죠. 모든 지구상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된 경험과 사례를 보면 경제가 너무 못 살고 바닥을 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경우는 절대 민주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재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 아마 그 사무엘 헌팅턴 같은 미국의 정치학자 같은 한 1인당 GNP를 3,000불 정도를 잡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게 훨씬 더 민주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공식 발표한 경제개발 계획만 20개에 달한다. 이것은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까? 북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가능할까? 그 경제성장은 민주화 세력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자문 역할도 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그는 북한이 선택한 개발독재의 길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도 개발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개발독재는 자살을 하는 체제입니다. 왜? 개발독재는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 중산계층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산계층은 이와 같은 개발독재를 인정하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87년 여름에 서울 고려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박준희식, 전두환식 군사 독재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 시도가 사실상 경제 성장보다 정치 위기를 초래할 경우 우리가 이러한 초래할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무조건 급변사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랑코프 교수의 전망대로 개발 독재 과정에서 형성될 중산층이 북한 내 민주화 세력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남북한 간의 통일을 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989년 동독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서독으로 탈출하지 않고 동독에 머물며 개혁을 요구했던 주민들. 그들이 처음부터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과의 통일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서를 갈라놓은 장벽은 그날 누군가의 실수로 무너졌다. 철의 장막이 둘러쳐졌던 28년간,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던 동독 주민 200여 명이 직살됐다. 4천여 명은 탈출에 실패, 체포됐다. 상처와 고통이 켜켜이 쌓인 장벽이 그렇게 느닷없이 개방될 거라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기억은 아무도 잊지 못할 거예요. 시내를 나갔는데 독일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서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트라비라는 동독 차 있죠. 그 차를 타고 막 행렬이 오는데 서독 분들이 길에 서서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분들이 그냥 길에서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분들도 울고 옆에서 구경하던 한국인 학생들도 막 울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그러니까 피부로 많이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애에서. 장벽 붕괴가 동독과 서독 주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그때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막이 거친 것만으로도 그곳엔 환희가 넘쳤다. Es ist so einfach, wie wenn man unter der CSSA gefahren ist, das kann man gar nicht begreifen, das ist ein Gefühl, das ist, ich meine, das ist unbeschreiblich. Was war denn Ihre erste Reaktion, als Sie gestern gehört haben, die Grenze ist offen? Wahnsinn.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독일인들에게 그렇게 벼락같이 찾아온 행운이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최후까지 개혁을 거부하던 동독 공산당. 1989년 5월 이후 6개월간 약 22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서독행을 원했다. 서독도 동독한데 여행 조건을 완화해라. 계속 30일 되고 이렇게 해도 여행 허가를 안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아예 탈출하려 하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탈출해서 서독의 영혼을 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독도 주택 문제, 직장 문제가 생기니까. 동독으로선 여행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오후 8시경 동독 공산당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가 문제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Also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können ohne Vorliegen von Voraussetzungen, Reiseanlässe und Verwandtschaftsverhältnisse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 werden kurzfristig erteilt. 전면적인 여행 자유화 조치였다. 기자가 묻는다. 근데 이제 크렌츠 서기장이 이게 좀 진짜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 대박 기사다 사실 하고 준 거예요. 우리가 파격적으로 우리가 여행 조건을 이렇게 완화하기로 했다. 그래? Am 9. November 19. 기자의 질문에 우물쭈물하던 샤보브스키는 이렇게 답해 버렸다.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근데 사실 베를린 장벽 개방은 동독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베를린 협정에서 독일 전체와 베를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승 4대국이 간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고 국경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4대 전승국 소관이지 동서독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바초프도 나중에 막 그 기자회견 그 보고를 나중에 받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장벽 붕괴라는 급변 사태 직후 동서독 정치 지도자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공은 다시 동독 주민들에게 넘어갔다. 탈출하지 않고 동독을 지켰던 그들의 선택에 세계가 주목했다. 아시티마워프네테 sind beide Seiten noch nicht davon ausgegangen, dass jetzt sehr schnell die Wiedervereinigung möglich werden könnte, sondern die Frage war, wohin entwickelt sich die DDR insgesamt? Wird die DDR jetzt und die Kommunistische Partei, die ja noch immer in der Regierung war, wird sie politische Reformen einleiten und Wirtschaftsreformen. Das heißt die Priorität. 어떻게 보면 이제 동독이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서독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 함성을 지른 게 아니라 기다려요.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절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독이 원해서 동독이 결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합의가 돼 있더라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40일 후 서독의 콜 총리와 동독의 모드로 총리가 정상 회담을 했다. 민주, 자유, 장벽 철폐를 요구하던 동독 주민들이 바뀌었다. 티켓을 들고 나와 콜을 연호하며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을 요구하고 나섰다. Wir fangen nach diesen Tagen der Angst und der Sorge an, langsam zu hoffen. Ja, das muss kommen. Es geht nicht anders.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 때문이었다. 당시 서독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경제 3대 강국이었다. 독일의 기민당은 대동독 관계에서 힘의 우위론을 주창해왔다. 서독의 정치, 경제, 군사,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면은 자석의 쇠붙이가 달려오듯이 동독이 달려와서 통일이 된다, 이런 이론에 따라서 적정 힘의 우위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친서방 정책, 친미 정책으로 나타났고 이제 대내 정책 면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해서 서독을 동독 주민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서독 강요 회의는 동서독 간의 화폐 교환 비율을 1대1로 하겠다고 의결했다. 나흘 뒤 동독 주민 자유 총선거가 실시됐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에서 조기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독 콜 수상의 지원을 받은 동독 기민당이 압승했다. 동독 주민들은 그렇게 스스로 서독으로의 편입을 선택했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 격차는 1대 3 정도였다. 그러나 2013년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 남북한의 격차는 21대 1이다. 만약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도 남한을 선택할 것인가? 동서독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전쟁이라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서로 동족 간이 이런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직 안구부로 남아 있어서 항상 적이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속에서 만약에 북한의 국변 사태가 나서 무슨 내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좋아, 우리 남한하고 통일합시다. 난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는가? 남한 사람들이 와서 다 독점해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독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무 거창하게 막 확 나오면 상대방도 놀라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그야말로 아인의 클라인의 슈리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작은 보폭이라는 뜻이에요. 발걸음이라는 뜻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가랑비에 어쨌는지 모르게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사들이는 정책이 동방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결국은 돈이에요. 대북 지원이 한창일 때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바뀌었을까? 제주도 귤을 먹어봤죠. 물론 1인당 한 개, 한 알을 배급을 해줬지만 그래도 그때 감동이었죠. 야, 이게 바로 제주도에서 난 귤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심금에, 이제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쌀 포대, USA도 갔고요. 그런 것들이 막 시내길에 다니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물론 통제했는데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마제보 밀가루라는 게 들어왔을 때 밀가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반죽을 하면 이 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남한 남조선에는 사마제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런 밀가루를 생산을 하느냐. 김정일이가 뭐 남조선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다. 당국은 이렇게 뭐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 리면으로 보이는 것은 아, 남조선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저거는 정말로 어떻게든지 그 저 더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 칼 들고 있는 손을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등을 두드리면서 뭐 가끔 먹을 것도 좋아하면서 인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해서 교화를 시켜서 끌고 와야 될 대상이지 1대1로 저희들이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만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무엇보다 끊임없는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독 주민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서독으로 넘어왔다. 저는 이렇게 점이 그런 대북 정책들이 유연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자꾸 압박할수록 더 조이게 되죠, 저 사람들은. 그런 정책들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북이라 해. 제가 정북이라. 탈북자가 정북이 될 수가 있나? 아니, 그건. 그냥 결국은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봐.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 그리고 응원단 700여 명의 지원 범위를 놓고 남북한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무 접촉에 결렬되기도 했다. 저 같으면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좋다. 민영훈단 다 끌어오라. 그 대신에 우리 그럼 너네 평양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하자. 그래서 우리 걸그룹 그쪽에다 들여보내겠다. 너네 다 받아서 평양에서 공연을 하자. 이런 좀 뭔가 기발한 착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안을 한다면은 북한은 저는 부디 안 막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걸그룹이 평양에 갔다가 하면은 세계적인 팬들이 평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하는 거죠. 가면은 북한도 외화를 벌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해야 하고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연히 유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폭은 대폭 넓혀야 되고 또 유연하게 대응해서 심리전도 자제해야 되고 또 보니까 얼마 전에 북한 과학기술대학 졸업식 하는데 우리 이사진이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불허했더구만. 그런 것도 허가해야죠. 경제, 투자 지원, 특기 지원. 그러나 옛날처럼 중앙정부에 돈을 주는 것보다 그냥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소, 회사, 북한 회사와 협력하고 투자하는 방법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중에 지금 말고 수십 년 후에 세습 엘리트를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오 아리랑 고개로 넌 상황으로 어떻게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법적인 통일이 된다 해서 그것으로 상황 끝이 아닙니다. 양쪽 주민들이 다시 통합을 해야 되는 내적 통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양쪽 주민들의 교류와 협력은 어떠한 방식이든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 안성에 위치한 탈북학생 교육기관인 한결의학교. 지난주 한결의학교 학생들과 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탈북학생 학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학교 처음에 창설할 때 이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것만 보고 인식을 안 좋게 본 거지.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것.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미리 만들어보는
그들의 작은 통일 세상일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 외래어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말을 잘 알아먹고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제일 난감했어요. 약간 편견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와가지고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제일 좀 편견이 있었나요? 뭐 좀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저희보다 훨씬 조용하더라고요. 말도 없고. 여기 이제 한겨레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 지나가다가 무슨 학교냐 물어보면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아 그럼 그 아이들 왜 왔냐 왜 왔나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 저희랑 똑같은 걸 먹고 사나요? 뭐 우리랑 의사소통이 될까요? 아주 모르는 게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마음도 터놓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서로 친해지고 그다음에 그 남북한에 대한 그 다른 문화도 서로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어렵게 온 남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제3국으로 떠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20, 30대에 젊은 주민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받고 몇 가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설사 구해서 갔다 할지라도 북한 출신의 주민이 탈북자라는 어떤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 받게 되는 그 노골적인 차별이라든가 심지어는 해고당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세대는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까지 이렇게 차별받고 살 수 있겠느냐. 뭐 남한 사회에 어쨌든 2만 한 7천 명 정도의 그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남한 사회에 오기를 잘했다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북쪽에 그런 그 내용들이 전해질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그 뭐 포용력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남한 사회와 같이 남한 사회에 이렇게 그 혼합이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뭐 피해를 받거나 그렇게 소외되지 않는 이등 국민으로 전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29일 만에 독일은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된 나라, 그 나라의 국민은 어떤 마음일까? 오래된 장벽. 오래된 분단이 사라진 밤, 저곳에 서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한반도 분단 61년, 한 걸음씩 다시 시작이다. 네,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남북정부대표가 평화통일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양측 국회가 통일조약을 가결하고 남북 두 정상이 비준하면 통일조약은 공식 공표됩니다. 미소 냉전이 절정에 달해 있던 1957년, 미소 양국은 학술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진짜 학생이 아니라 소련 스파이, 즉 KGB 요원이 학생으로 위장해서 올 게 뻔하다며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 온 소련 교환 학생 중엔 KGB 요원 칼루진과 소련 중앙당 선전선동 전문가 야코블레프가 있었습니다. 칼루진은 소련으로 돌아가 KGB 본부의 대미작전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80년대부터 KGB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는 개혁을 주도한 민주인사로 거듭났습니다. 또 소련 중앙당 선전선동 전문가 야코블레프는 훗날 고르바초프와 함께 페레스트로이카를 기획해 소련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수뢰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